농촌 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생태 전환 교육을 두고 폭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서울시의 교육 혁신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 80여만 명의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조계종 총무원사를 찾았습니다. 초선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했던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조희연 교육감은 먼저 공교육 현장에서 불교적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불교의 가르침 같은 것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크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거, 삶과 고통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운명 자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저희들이 많이 좀 깨닫고요. 원행 스님은 입시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홀해지는 인성 교육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일평생 살아가야 될그 교훈 같은 걸 젊어서 이렇게 다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하는 농촌 유학을 놓고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도시 학생들이 생생한 생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에 예를 들면 섬진강에 가서 농촌학교에 가서 자연 속에서 한 학기를 좀 배울 수 있도록. 학생 인성 교육을 위해 종단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화답이 나왔습니다. 한 학기나 이렇게 전체를 다 가기 어려우면 방학이나 휴일 날을 택해서 저희들이 템플스테이를 늘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활용도 하고 그 경비나 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템플스테이를 할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도 또 아주 발벗고 나서서 예.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아, 만들도록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현재 육식 위주의 학교 급식 대신 채식을 선택해 먹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달에 몇번 정도는 채식을 선택해서 채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채식 선택제를 하는데 원행 스님은 학벌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의 혁신을 당부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학문을 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학문도 하고 그렇지. 또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다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Gracias.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